지금 전화가 왔고 연락이 왔거든. 그 우리 지금 차도 하나도 없고 말이라. 예. 없어. 먹을 예. 것도 없고 지금 과일은 우리 조금 먹는 게 전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신 선생님 그 이야기 했던 거 있잖아요. 예. 엉겅퀴하고 예. 숙차 좀 넣어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 붓거든. 예. 이거 한번 먹어보자고. 예. 뭐 화국김이라서 뭐. 예. 우리 먹는 것도 없는데 왜 먹는 건 모르겠네. 모르겠네. 아니 그리고 밖에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맞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예. 오늘 저기 떼떼 옷 입고 왜 그렇게 깨끗한 옷 입고 있었어요? 그 돈 그 이거 옷 어느 무슨 돈으로 샀어요? 내 구독자한테 솔직히 이야기해. 뭐 그림하고요. 뭐 옛날 우표 이제 팔아가지고요. 버는 돈으로 이거 샀습니다. 그 버는 거 그거 19만 원하고 또 우표 한 5만 원 팔았고 그죠? 예. 뭐 이리저리 파는 거 하고 중간에 우리 또 기리살도 좀 팔았잖아요. 예. 하여튼 그 돈 내려가고 신선생 옷 두 벌 샀습니다. 어우 괜찮죠? 예. 어우 좋은데요? 예. 어. 갑자기 급하게 전화가 왔네. 예. 좀 들리고 싶다고. 나는 이제 보여줄 게 없어요. 더 이상 밥 안 먹잖아요. 뭐 하지도 않아요. 이제 농부의 인생도 끝났단 말이라요. 예. 나는 자연인이라니까. 스님 방에 불에 너무 많이 떼가지고 엉덩이가 뜨거워요. 엉덩이가 뜨거워. 얼굴 뜨거워요. 엉덩이가 뜨겁습니다. 저번식 안 제가 찍을게요. 이게 거의 이게 찜질방 만들어놨다 이게 내가 방을. 예. 싹쓸이 어제 오늘 비 온다는 말을 듣긴 들었거든. 예. 그래갖고 오늘 또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더니 예. 아침부터 주적주적 비가 오더라. 예. 그래서 나는 내가 이게 본 나는 이 동물적 감각이 살아있거든 아직은. 예. 그래 딱 먼저 뭔가를 일을 막 서두르고 뭔가 해놓고 나면 꼭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아 그럴 까닭이 있더라 이게 늘 까닭이 있었어. 오시면은 그 뭐 대접해드릴 게 있나요? 차라도 한 잔 드리는 거지. 안 그래요? 향이 좋아요? 자가 방이 따시니까 좋아요? 싫어요? 예. 어디 힘들게 말이야 불 떼가지고 말이라 물 부어가 갔다가 힘들게 내가 뭐 빗물 받아갖고 지금 막 불 떼놨는데 어디 지금 덥다고 궁둥이를 치키 들고 있어요. 엉덩이가 뜨거워요. 깔아요 그냥 궁둥이를 밑으로. 제 엉덩이 굽히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안 좋은 거 있잖아 그동안. 예. 그 신선생 작년 이맘때 뭐하고 살았어요? 어디서 잤어요? 저는요 그 추운 데서 잤죠. 비슬산에서. 비슬산에 그 차 안에서 아니면 뭐 운막에서 잤잖아요. 예. 난방시설 없는 데서. 예. 이번에 다 부처님이 말이라 그 승주토굴에 와가지고 따뜻한 방에서 지글지글 해갖고 몸도 탁 녹이고 응? 그렇게 수행하라고 그렇게 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좋아도 성질을 부리는 거 그런 건 되는 게 그게는 그거는 뭐지 이치 안 맞다 이 말이라요 내가 보기에는. 예. 맛있다 향 좋다 드셔보세요 한 번 더 물 좀 더 부어놔야 되겠다. 아유 맛 좋다. 아무래도 물을 좀 더 끓여갖고 좀 더 부어놔야겠다 우리가 마셨기 때문에. 뜨거워가지고요 자리를 좀 갖고 올게 방석을요. 예. 저 두 분을 방석에 앉으라 하세요. 예. 우리는 방석 필요 없고. 또 이거 이불 하나 깔아야겠어요. 너무 뜨거워요 방이. 이야 몸방이 이렇게 뜨겁대. 엉덩이가 응? 너무 뜨거워. 엉덩이가 뜨거워. 이렇게 또 1월 7일 1월 7일에 방송해? 뭐? 뭔데? 한국기행에. 한국기행에? 그 제목이 뭐야, 제목? 주전부리. 주전부리 특집이라는 게 있어. 예. 나 묻는 게 없는데. 스님의 이제 겨우살이. 소박하게 사시는 지리산 겨우살이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스님이 드시는 주전부리는 어떤 주전부리가 있는지, 그걸 이제 촬영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주전부리로 예. 수행하시는 모습 저희가. 근데 내가 감자놓은 거는 지금 뭐 시기고 저 무하고 말이라 네. 그 땅속에 숨어있는 머리뿌리 같은 거 내가 캐서 이제 먹거든 원래. 네. 그거 보여드릴게. 네.
네, 그런 거 자연스럽게 보통 이제 사시는 모습 저희가. 근데 우리 저기 PD 선생님 얼굴 이쪽에 잘 보이게 돌려야 돼. 얼마나 인물이 좋은데 PD 선생님. 됐어. 내가 저기 촬영은 아들이 온 것 같더라. 저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신 선생님 닮았죠? 예, 예 닮았어요. 누가 인물이 좋아요? 아 진짜 좋은 것 같다. 그래요? 이마 부위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닮았어요. 촬영 감독님은 지금 약간 도사스러운 분이신 거예요. 머리 이렇게 조금 매시고 도사님 오시냐고 약간 그런 스타일. 그래요? 예. 도사가 운 좋죠 뭐. 괜찮습니다. 그런 분이 오실 겁니다. 근데 우리 방 뜨겁죠? 네, 아우 너무 뜨거워. 지금 복숭아뼈 뜨거워갖고 자세를 봐. 여기서 찜질하고 가. 여기서 자고 가도 돼. 응? 촬영 때 와서 막 푹 재워주세요. 촬영장에 푹 재워드릴까? 네. 안경이 그때 안경은 안 썼어요. 안경이 바뀌었어요. 아 진짜? 제가 섬에 들어가서 안경을 하나 부숴먹어갖고 튼튼한 걸로 바꿨어요. 그 안경값을 좀 주던가요 제작진들이. 그러지 마세요. 그 제작진들 말이라 안경값 안 주면 내가 가서 그냥 항의할 길 아마. 딱 아시네요 근데. 알지 그러면. 우리 큰 작가님은 참 이렇게 뭐라 해도 정적이시면서 매력적이시네. 큰 작고 PD님 두 분은 엮어서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같은 팀이죠. 팀으로 움직이셔야 네. 되니까. 근데 연락드렸던 표작가하고 이제 셋이 한 팀이에요. 그 막내 작가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는 갑자기 나한테 연락 없이 갑자기 왔어요? 연락은 그 전에 한번 드렸어요. 뭐라고? 겨울 생활 어떻게 하시냐고. 표작가가 한번 연락드렸어요. 그런데 언제 말이 없었잖아. 저희가 이제 다른 데는 새로운 곳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번 저희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절절 끓여 땀날 것 같아요. 잠깐 몇 개 먹어봤는데 이거 먹고 어떻게 다 지내죠? 아, 이거 신기해요. 쉽지 않은데 밥 먹고 싶고 막 그러지 않아요? 전혀. 들었을 때는 건강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또 겨울이니까 또 건강 또 챙기셔야 되잖아요. 건강 나빠지시지 않을까 그 생각. 살은 좀 빠졌어요 그때보다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 현실도 좋으시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더 이렇게 행복감이 더 많이 오죠. 과일하고 이렇게 견과류만 먹어도 우리 몸이 상당히 정화되면서요. 이제 뭐 피부도 고와지고요. 아주 피부 미인 이제 과일식을 하나. 이제 과일은 특히 그 태양 에너지가 농축돼 있거든요. 이 안에 그 그러니까 이제 빛이 이렇게 많이 돼 녹지 하나의 생명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제 뭐 좀 몸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과일로만 식사를 해도요 상당히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우리 몸이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오라의 빛이 발산되고 있거나 항상요 마음이 막 우울하다거나 어떤 슬픈 감정에 있으면요 이게 그 오라를 촬영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있거든요. 그게 뭐 손이라든가 이 신체를 이렇게 촬영하면 거기서 이렇게 방사되고 있는 오라의 빛이 있잖아요. 이제 명상을 한다거나 마음이 이렇게 평화롭고 고요한 사람은 아주 밝고 환한 그 에너지가 이렇게 발산되는데 우리 인체는 항상 이렇게 빛이 발산되고 있는데 주로 생거 아니면 뭐 좀 생거 먹기가 좀 힘들면 한 절반 정도 익힌 거 그리고 절반은 생거를 먹어주면 이제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회복하기 쉽고 이런 수행을 좀 세밀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음식도 완전 이제 절제를 해버리거든요. 이제 내 안에는 무한한 신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두 분한테는요 무한하게 펼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이제 이제 하나의 그 발현시키는 과정이나 그 훈련이 이제 이런 음식을 통해서 주전부리가 주제이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스님의 겨우살이 겨울에 어떻게 사시나 뭐 그런 거 그렇지 네. 거기에 이제 주전부리가 있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는 스님은 어차피 지금 수행하고 계시고 이러니까 자연식 진짜 주전부리 자연하고 그렇죠. 제일
가공 제일 가공되지 않은 자연의 주전부리는 아 재미있는 거죠. 비가 와가지고 지금 또 통영을 가야 돼. 그래 얼른 가야지. 얼른 가십시오. 날짜 정해서 다시 한번. 그래 그래. 아유, 피디님, 네. 비싸게 또 어디 가려고? 이제 또 다음 일정이 있어. 어쩌노? 아유, 안타까워라. 촬영할 때 이제 와서. 어, 그래요. 재밌게 또 촬영을 하는 거죠. 신선생님, 가신다네요. 예. 아님, 예. 편안하게, 가깝다. 네. 조심해 가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중 못 간다, 지금. 네, 너무 어두워가지고 시간 내주셨어요. 어, 네. 어, 그래요. 예. 신선생님, 예.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멋진다. 아, 너무 멋있죠. 근데 이번에 이게 말이라요. 예. 찍는 거 말입니다. 예. 언제 나와요? 방송되는 게? 1월 6일 주, 6일이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월? 예. 아, 그 첫째 주네. 예, 그쵸. 첫째 주죠. 그 중에 이제 하루. 네? 따뜻하죠? 예예 예. 엄청 따뜻해요. 빨라도 벌써 이게 구두인거죠 구두. 그럼 아니 방송만 하면 빨리 벗겠는데 혹시 방송을 하나 보라 뜨거울 수 괜찮습니다. 예, 아, 아니야 예? 여기서 찜질해야 돼 이 친구. 자고 가도 돼. 찜질해 하고서 저 위에 저 그림 뭐죠? 아 저게 이제 만다라 깨달음을 이렇게 네. 표현한 그림이에요. 예. 님 인물이 좋아 우리 그리고 우리 촬영한 놈이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멋진 분이 어디서 또 나타나노? 감사합니다. 완전 반동인이네 이분도. 저번 달까지 아프리카 계시다가. 어, 그래요? 아 진짜요? 다음 달에 1월 달에 또 아프리카 넘어가요. 아 진짜요? 모시기 아, 힘든 문제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들로 오시게 됐대요? 스님 뵈러요. 주전부리예요. 주전부리이기는 한데 이제 스님 편의 주제는 그 밤에 즐기는 주전부리. 그러니까 약간 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밤 그림이 되게 이쁘잖아요 여기가. 그렇지. 해 떨어지고 이제 낮에는 이제 스님의 일상 쭉 보여주시고. 맛있는데 여기 차랑 다르네. 예. 그 직접 이제 스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아, 저 우리 굉장히 멋있습니다. 멋있는데요. 어. 피라미드 구조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쪽에도 또 이제 촬영 이렇게 하러 가셔요? 예예예. 예, 예. 예. 전 세계 다니고 있어요. 이쪽 농사도 예. 씨 오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혹시 앉아가지고 이렇게 명상하는 거 예. 그런 거 찍을 거면 예. 저 평상 7시 반 정도. 7시 반. 그럼 저 능선홍을 해가지고 쭉 뜨죠. 앞으로 앞에서. 그, 앞에서 정면에서요? 응. 그래서 딱 올라오거든. 그럼 아주 그림이니까. 찍었네, 어. 7년산. 그래, 그거 이제, 찍어 먹자 말이야. 해가지고 막 그냥, 고추장에. 그거 최고야, 그게 약이거든. 이게 뭐 이참이다, 그 이름하여? 이게 소독제하긴 하겠네, 은이. 아 그럼요, 안 좋은 거 들어가면 약 색깔 금방 변하죠. 지금 기분 나빠지거든. 나빠지면 그거 없네. 따뜻해졌죠? 예. 어휴, 건강하시네. 촬영감 열이 많으셔서 열이 많아 민수매매. 어이구 도인인데. 방을 얻어 놓으셨어요? 네, 밑 하동 쪽에다가 일단은. 법당에서 우리 거기서 자도 되고 기바 듣고 여기서 자도 되는 거. 그럼 어떻게 나가세요? 그때 원두막에 네. 주무실 방 따뜻해. 근데 씻는데 씻는데 여기서 물 떠다가 씻어야지 뭐 잠을 안에 뜨탑을 아궁이에 있는 거 물 철철철 끌어. 이거 바닷가에 갔다 와서 그 물 퍼다가 씻는 거 한번 해봐. 행복한지. 다 찍으려고 그러지 유튜브. 운동이 찍으면 잘 나올 거예요. 몸이 인물이 좋아갖고 가서 그제. 아 이번에 감독님하고 우리 저기 합이 잘 맞아가지고 말이야. 에? 좋은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 예감이 드는데 이기고 좋은 사람한테 전화가 와 알람이에요 알람 이 시간에 알람 근데 우리 피디님이 와 흰머리가 있노 젊은 사람이 머리 수술이 이쁘면서 촬영 나오는데 흰머리가 좀 들더라고요 고생스러워 갖고
과일을 좀 조금 드실래요? 과일. 아니요. 이거 먹을 거예요. 이건 아무 데서 먹을 수 있는 이거. 예, 차가 맛있어요, 가지. 여러분 뭐 그림 마음에 드세요? 아니, 한 번에 그린 것 같아요. 일주일 주름이나. 아, 저 사람 도인이에요. 소정 스님이라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나 옷 많이 들어가요. 이상하게. 이번 텀에 기바 들어갔습니다. 다 받아가야지. 그 내년에 성공해야지. 그럼요. 그러셔야죠. 한 생각 딱 일으키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인생이란 별거 있나. 이마로 와 덥노? 이마로 덥습니다. 와 덥어. 그렇게 이쁜 이마로 왔다가.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피디도 스트레스 받죠. 피디도. 많이 받죠. 저희는 찍기만 하면 되는데 피디는 스님 섭외도 해야 되죠. 이런 놈 뷰 맞춰야 되죠. 편집해야 되죠. 스트레스 받겠죠. 우리 주전부리 생각하면은 겨울밤에 이제 뜨끈한 아랫목에서 먹는 그런 주전부리 생각하잖아요. 그런가? 그 겨울밤에 이제 딱 낭만 느끼면서. 아프리카는 뭐 아프리카는 좋으셨어요? 아프리카요? 예. 거기는 우리나라 태어난 게 행복입니다. 아프리카가 봉사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예예. 예. 우물 저어주고 학교 저어주고. 예 맞아요. 그런 예. 프로예요. 그런 프로. 아, 그 어디서 나오는 프로예요? KBS에서. 아, 거기서 또 하시는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저 용병이라 저는. 그 뭐예요? 프리랜서, 영어로 프리랜서, 한자로 용병, 우리나라 말로 일당쟁이. 그래서 골고루 해요. 그 나중에 다큐멘터리 영화도 하나 해보세요. 독립 영화 같은 거. 나 스님 같은 분 주제로 해서 하면 뭐. 독립 영화 하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님이 도와주신다면. 담당 PD 얼마든지 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스님의 사계 딱 찍는 거야. 그냥 뭐 찍, 점 찍고 사인. 사인 뭐야 이거? 사인하고 팩스. 제가 저의 탤런트로서 말입니다. 예? 제 탤런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거 이래도요. 멋지게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스님께 직접 농사도 지으세요? 13년간 했습니다. 저희가 여름에 농사 모내기 하는 것도 찍고 다 했어요. 저요 3,000평 농사지었습니다. 농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때 한국기행에서 그랬잖아. 난 농부 80%, 승려 10%라고 그랬지. 90%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그것도 떼고 이것도 다 뗐다. 그냥 나는 수행자로 간다. 네. 어떻습니까, 감독? 좋은데요? 어디가 좋습니까? 전 집 분위기랑 이 집 구조도 피라미드 같고 희한하고. 네, 그래요? 네. 그 여름에 왔을 때부터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약간 되게 파릇파릇하고 막 식물도 많고 그래서 되게 풍성해 보였거든요. 근데 겨울에 오니까 조금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분위기가 좀 다 확 달라집니다. 그렇지. 네. 당연하지. 네. 단순한데 있을 건 다 했네요. 그런가요? 아 그리고 여기 밑에 계곡 내려가요. 진짜 계곡이 진짜 예쁘거든요. 바로 밑에 계곡이. 신수님 우리 저기 감독님 앞에 있는 거 어떠세요? 예, 좋아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건배하시죠. 예. 지금 요새 지난 땅 보러 다니세요. 뭐 앞으로 지날 때 자연인. 제가 청학동에 또 나름 명예 주민이에요. 여기 청학동 여기서 바로 앞이죠. 어. 제 돌아야지 지금 키면은 엄청 크게 나올 거야. 한참 시간 걸릴 걸 캐는 것만 해도. 그 잔뿌리 깨끗하게 씻어 갖고 딱 깨서 쪼개서 물리잖아. 나랑 먹자. 옥상 찍어 가지고. 남줄 거 있나? 우리 네 명 얼른 먹자. 바로 딱 해가 이쪽으로 딱 떠옵니다. 바로 공부가 안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문 다 열어질 게 낫기 때문에. 그냥 해가 뜨는 그대로 만져서 봐야 됩니다. 네. 일찍 오겠습니다. 네. 여기 저희가 한 7시쯤 와서 이쪽 저희가 그 밤하늘에 별 지나가는 걸 좀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날씨가 너무 안 좋아. 네. 원래 완전 맑다고는 돼 있어요. 내일이? 네, 내일 목요일이잖아요. 아. 그래서 저녁 오후에는 완전 맑다고는 돼 있거든요. 내일은 난 내가 생각해도 날씨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예. 사과 하나 좀 먹자. 예, 주세요. 예. 좀 깎아 뭐예요? 아, 그러면 PD님은 예. 촬영 감독님을 예. 따로 섭외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아니고 이제 고정적으로 하시는 감독님이 계세요. 아, 네. 진짜요? 그때 왔던 감독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이제 감독님 워낙 스케줄이 바쁘셔갖고 같이 작품 하다가요. 제가 이번에 이제 KBS랑 다른 작품을 하는 바람에 아. 빠지게 됐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번에 오시게 된 거예요? 딱 그 아프리카 가고 왔다가 또 나가는 타이밍이 딱 비어갖고 잽싸게 서서 아프리카 갔다 오셔갖고 말라리아 약간 증상이 있으셨고 못 올 뻔했는데 아 그래요? 며칠 알았어요. 이겨내고 오죠. 발효를 하고 아예 하셨어요? 어째요? 아예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째요? 아이고 아이고 아프지 마세요. 얼른 과일 좀 드세요. 손가락 집어 드세요. 네. 네. 요것도 맛 괜찮다. 예? 요것도 맛 괜찮고 괜찮아. 우리는 이제 이게 식사기 때문에요. 과일은 좀 좋은 걸 먹어요. 네, 그렇죠. 과일이 좀 영양가 있는 건데. 네. 예. 아프리카에는 모기 같은 게 이렇게 거기 많지 않아요? 많은데 저희 제가 간 예. 나라는 그 사하라랑 붙어 있어 기온이 예. 평균 39, 43도라 너무 뜨거워서 모기가 없더라고요. 아, 아 진짜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진짜 그 모기도 못 사는 거예요? 너무 더우면? 세상에 꼬소하다 그죠? 맞아요. 좀 못마땅한 게 있으세요? 아니 저희 집이 너무 간결한데 완벽하게 되게 희한해요. 그래요? 네. 간결한데 희한하게 정말 희한해요. 없는 듯하면서 다 있네. 희한해서 그런 거. 이상하다. 아무것도 없는 차 테이블도 있고 네. 골고루 다 있잖아요. 희한해. 희한해서도 청소도 있고 딱 필요할 때는 모든 것을 제가 완벽하게 준비해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방으로 있고 사방을 일부러 다 개방시켜 놨습니다. 누가 와도 그냥 그대로 뭐 우리가 뭐 죄지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딱 개방시켜 버리고 네. 물 떠가지고 씻을 용기 있으면 여기서 자면 된다. 저희가 내일 그러니까 별을 찍으려면 한 카메라를 4시간 5시간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요? 별이 이제 이렇게 슉 움직이는 거를 이제 찍으려면은 그래서 혹시 오늘 저녁 말고 내일 좀 날씨 맑으면은 내일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주무셔도 돼. 네. 아,